무난한 루트. 맵은 지금 1층 맵은 사일한테 나쁘지 않아요. 1층에서 급사할 가능성은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점수를 크게 내려면은 1층에서조차 엘리트를 좀 잡아야 되는 그런 도박수를 좀 선택하는 선수들이 나중 가서 점수로 유리하죠. 자, 선수들한테 시드를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드 입력하시고 경기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사장 파이팅. 아, 튜튜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카드 보상 포션 희귀 유물 그리고 보스 유물. 아마 저주를 하나 받고 뭐야 이거? 두 명이 갑자기 사라졌냐? 살짝 튕겼나 봅니다. 아, 다시 돌아왔네요. 아, 왜 독고야 미친. 이거 지금 아니야, 어차피 나 올리물이었어. 독고 스타트인데 저주가 후회해요. 결코 엄청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번덤네. 원래 도마뱀 꼬리는 스모블을 굴리는 유물은 아니거든요. 중간에 이제 억가당하는 그 안정성을 올리는 거지. 아니 왜 반피야 미친 쓰레기. 자, 이러면 진짜 개똥개입니다. 모두 도마뱀 꼬리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하지만 모두 오 지금 데스케 선수 이거 지금 강화 이벤트를 했어요? 와, 이 상남자네? 아, 저거 상남자? 중가 선수는 단투 짚고 그리고 유자치코이 선수는 저주를 일단 제거하면서 이제 일단은 독고가 있는 시드라면은 데스케 선수도 이제 독고를 먹는다는 거거든요. 이 게임에서 독고가 존재하기 때문에 희귀유물을 먹으면은 이제 데스케 선수도 독고가 생겨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안정적으로 도마뱀 꼬리를 챙길 수 있는 사람은 데스케 선수고요. 그 전에 죽지 않는다면은. 독지 강화 아니면 이제 독고를 그냥 독고를 집은 김에 1막에서 그냥 엘리트를 싸그리 잡으면서 그냥 독고를 터뜨리면서 다른 유물로 교환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빠르게 유물 파밍을 하는 것도 전략적으로 그냥 아예 회복 같은 거를 배제하고 죽으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어차피 덱이 세지면 안 죽기 때문에 이 게임은 나중에 상점에서 병료 정도만 하나 챙겨두면은 좀 억가를 방지할 수 있어요. 자, 대세계 선수 공포까지 있네요. 지금 중간 선수는 마름새 강화. 보스가 호그로봇이기 때문에 마름새로도 충분히 좋은 딜을 뽑아낼 수 있죠. 게다가
2층에서 새를 만났을 때 날먹을 할 수 있고요. 지금 호그로프는 연타 패턴이기 때문에 아 상점에 토리가 있네요. 일단은 셀슈스 저주 제거해주고 이거 고블린즈 좀 아 방어 없는데 여기다 올렸어요. 아 이거 좀 짜증나네요. 이거 역시 방패 그림님부터 쳐야지 어쩔 수 없이. 한 마리 남았으면은 충분히 쉽게 잡을 수 있고. 자 그리고 중가로 선수도 야블린즈를 만났는데 역시나 좀 심기가 불편해 보이는 모습. 역시 데스케 선수 좀 공격적으로 엘리트 파밍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같은 그렘린 고블린즈도 이게 그렘린 마법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까다로움의 정도가 달라지는데 지금 뽑을 카드에 타격이 잡혀있기 때문에 다음 차례 죽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지금 너무 아프네요. 완방은 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지금 고블린즈에 좀 고통을 받고 있죠. 유자타 선수도 데스크에서 정밀 떴어요. 지금 건무가 있기 때문에 정밀 나쁘지 않은 선택인데 아 일단은 보스를 위해서 독을 가져가네요. 바나나 토너 여기서는 바나나 챙기고 보스런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데스크 선수 역시 바로 보스런 가죠. 지금 올드 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패꼬임은 좀 보험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면 독구가 있으면 이제 심단원까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데스케 선수 라가블린을 잡을 수 있는 덱입니다, 지금. 가다가 충분하기 때문에. 고깃덩어리까지. 와 유지력까지 이거 이 시드 좀 장기전 갈 가능성 높아 보여요. 첫 판부터 일단 중가로 선수는 체력 11 데스케 선수가 먼저 앞질러 갑니다. 지금 준비해놨기 때문에 호그로봇 상대로 전혀 무서움이 없죠. 아 잉크펜 킵? 아 킵 안하고 그냥 터트리네요. 아 1번 마도 지금 아 까다로워요. 쉽지 않네요 지금.
근데 지금 중가라 선수 좀 이 의지를 좀 잘못 당하면 이거 줄타기 그 자체입니다 지금. 데스케 선수는 지금 1막 보스는 잡을 것 같고 잡았네요 확실히 100% 잡았고 지금 세시우 선수는 야블린즈에서 좀 고메인을 고생을 하고 있는 모습. 아 연금 떴네요. 연금 쭉쭉쭉 블리타임 블리타임을 활용할 수 있는 드로우 카드 없으니까 아 일단 부족한 딜을 세우는 쭉쭉쭉을 선택했네요. 연금이 아니라 근데 성낙금이 나왔죠? 좀 기분 나쁘네요 이거. 아 그래서 지금 성낙급을 안 집으면은 연금 안 집은 거 후회 안 돼. 천사의 돌 안 집으면 되지. 그러면 잘못된 선택이 아니야. 와 지금 아이스크림 떴네요. 아이스크림도 있는 시드야? 유물이 걸을 게 없어요 지금. 잉크병에 아이스크림에 덮고 걸을 게 없는 시드네요. 아 데스크에서 좀 많이 아파요 근데. 집중 궤도 궤도가 떴네요. 지금 타수가 거의 지워지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한 장도 나쁘지 않은데 지금 데스크 선수 덱 밸류가 그렇게 높지 않아가지고 빨리빨리 좀 좋은 카드들을 채용하는 게 필요해 보여요. 자 일단은 상점 받을 것 같네요. 전등 화재 가격 제거 들어가고 세시우스 선수는 이제 잉크병 64 골드로 10층 가고 있고 14층 지금 동률 유지하고 있는 유자차 찌꺼기 선수와 중가라 선수. 중가라 선수도 지금 라가블린 잡아주고 있고요. 고기 덩어리 먹고 아 지금 데스케 선수 저주를 선택했어요. 고구마 숨이 턱 막히죠 아주. 그래도 고기 덩어리 피 딱 맞추고 정신 승리하기에는 너무 아프죠. 자 이쪽도 보스전 마른 새까지 불쾌가 약간 근데 호그로봇은 진짜 불쾌 한번 당하면은 그냥 그야말로 슈퍼 호그로봇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이제 본인의 딜을 강화시키는 그런 게 없거든요. 어 지금 마무리 딜 극대화를 위해서 역시 디테일 있는 플레이를 보여주는 중가라 선수. 무난하게 잡을 것 같고요. 어? 근데 유자차 찌꺼기 선수
잠깐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 이거 아니 이거 볼 필요는 없네요. 필라만. 무난하게 아마 독고까지 있어가지고 1층을 못 넘기는 선수는 없을 것 같고, 아무래도 아 중가 선수도 현자의 돌을 선택했습니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붉게 지금 입맛 따시고 있죠? 호그로부스를 슈퍼 호그로부스 수준이 아니라 그냥 팔다리를 자르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칠붉게 호그로브. 너무 눈물이 나는. 너무 네모칸 호그로브. 자. 데스켓 선수도 지금 반사들이 있네요. 오, 그렘린뿔까지. 전등 그렘린뿔. 에너지 유물 중에 티어가 높은 것들이 지금 잘 나와주고 있고. 저금통보다는 일단 먼저 열쇠를 선택한. 그러면서 지금 공격적으로 데스켓 선수 지금 어차피 엘리트 잡은 숫자가 곧 점수기 때문에 엘리트를 많이 잡아야 지금 이런 시드에서 똑같이 심장론을 해도 이길 수 있다 라고 판단하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엘리트를 파밍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잼네코. 아, 잼네코. 이 잼네코가 정말 아, 너 이거 독거 빠졌는데요? 아, 먼저 독거 빠집니다. 데스크 선수. 와, 9 곱하기 3. 야, 비타가 이걸 살려주네요. 여전히 근데 위험하거든요? 잼네코는 전투의 변수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아, 최악이네. 아닌가? 아, 약화가. 다행이다. 죽을 뻔했고요. 하지만 고기 덩어리 때문에 아직은 운영에 여지가 남아있어요. 독권은 빠졌지만. 지금 이제 아직까지 1층에 머물고 있는 셀슈 선수, 나머지는 지금 2층에서 유자차 찌꺼기 선수는 나무 껍질을 성낙갑을 선택했네요. 야, 지금 데스켓 선수 원래는 좀 독고를 믿고 엘리트런을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왔을 텐데. 쉽지 않아졌습니다.
아이 쓰레기 배틀. 아 쉽지 않아요. 벡터 2 진짜 어지러지라네. 아 이게 광역이 없는 상황에서 아 쭉쭉쭉 이제 떴네요. 그나마 조금 이 답답한 상황을 풀어주는 쭉쭉쭉. 하지만 지금 본체 딜 그랜드 리더한테는 딜이 거의 안 박힌 상황에서 중간 선수는 보 뛰어 만났고. 아이 개오까야. 아 이게 본체를 극실하기에는 딜이 그렇게 좋은 덱이 아니라서. 아 중간 선수 체력 12. 고기로 좀 안 죽으면 고기로 계속 복구가 되거든요. 어 이거 지금 데스케 선수 가나요? 어! 어! 어 아슬아슬합니다 지금. 오 고생해서 얻은 매끄러운 돌. 능지처참. 어 이러면 휴식을 찍을 수밖에 없죠 이제. 바로 선수는 칼치챌. 칼치챌 또 이제 고블케를 박으면은 아 여기서 더 강한 불쾌. 구불쾌. 때려봐 혹시나. 아 아이스크림 활용해서. 게다가 이제 아이스크림 있기 때문에 집중까지 들어가지고 포스트 업수단을 좀 더 확보한 모습. 정밀은 똥바르기까지 있는데 아 일단은 기치삐. 기치삐 지금 갠전이 있는 중간호 선수는 기치삐의 밸류가 매우 올라가 있는 상태죠. 저금통 그리고 잼네코 역시나 잼네코 맞나. 그리고 벌써 보스전에 들어간 데스케 선수. 하지만 이게 쉽지는 않아 보여요. 현재 데스케 선수 덱이 오민첩까지는 민첩은 높은데 문제는 민첩이 높다고 파괴선을 안정적으로 막기는 진짜 힘들거든요. 드로우까지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셀시 선수도 1층 클리어. 이거 파괴강선 패턴에 체력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아 이거 딱때면 딱때면 죽나요? 아 딱때면 죽네요. 아 제트케 선수 사망. 598.8점 33층에 사망했습니다.
보세요. 598.33층 점수 합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자차 찌꺼기 선수는 지금 할인 카드를 상점에서 구매를 했나요? 약간 아이스크림 꼬챙이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아요. 선수는 다시 한번 힘을 빼가지고 불쾌를 계속해서 잘 활용하고 있는 모습.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얘는 이제 힘을 계속 올리기 때문에 영원한 호구로 남길 수가 없죠. 불쾌로 약간 질질 끌리고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확장킬 해가지고 이제 똥바르기로 본격적으로 독을 바르고 있는 모습. 그러면서 혹시나 모를 연타 패턴에 대비해서 기치피까지 가져가는 모습. 아 노려네요. 고블린 다 죽여버리면서 굉장히 고블린에 대해서 악감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병 스택까지 완벽하게 잉크병을 채웠네요. 9병 그리고 프리탐 카드가 나온 상황에서 무력화 강화로 안정성 올리고요. 이제 이런 연타 패턴은 또 불쾌를 하겠죠? 아 근데 불쾌가 후 아 잡혔네. 우리 식물은 안 물어요. 네, 이 선수는 멤버십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요. 아 지금 주가로 선수 덱밸류가 똥바르기로 딜이 어느정도 완성됐기 때문에 장기전에서 굉장히 강하거든요. 불쾌랑 똥바르기. 공포는 아마 아꼈다가 인공물을 뺀 다음에 쓸 것 같고. 똥바르기는 또 쓸데없이 희귀도가 높아가지고 잘 뺏겨요. 하지만 지금 아직 독구가 남아있어가지고 아마 중간 선수는 2층에서 미끄러질 가능성은 좀 없어 보이고요. 맞아주는 판단. 자, 저 찌꺼기 선수는 탈지체. 아직 유물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29층과 33층
마무리 파괴 강성 거의 완방했고요. 버리지 말았어요. 지금 센슈 선수는 네크로노미코 입고 있... 고소! 아 네크로노미코 아 시코리타한테 네크로노미콘 아 이거 지금 2코 딜 카드가 거의 없죠. 웬만하면은 시코리타는 폭주시 폭능지 아예 없네요. 심지어 설마 집나요 그냥? 낭만으로? 뭐 점수는 될 거긴 하거든요 아마도. 아 안 집네. 아 폭주를 집을까 말까 고민하는 모습. 일단은 33층을 클리어했습니다. 중간 선수는 연! 연! 중간 선수 버리기가 그렇게 많진 않은데 단투 아직 고개 같은 카드들은 없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찾으면 된다 연은 무조건 좋기 때문에 궤도에 뭐 고개 다 어차피 사이런스에 굉장히 코어 카드거든요. 고개는 그리고 일반 카드에서 잘 나옵니다. 먼저 3층 돌입한 중간 선수. 의자차 선수는 지금 스네커한테 역시나 고통받고 있죠. 하지만 지금 너무 타수가 많아서 지금 덱전제가 거의 안됐거든요. 중간 선수도 타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아직까지는 진짜 개업가의 가능성이 남아있어요. 아 지금 3번 5선 시작. 아 지금 욕심쟁이? 아니면 불보가 저기 있나요? 이거 지금 아 불보가 저기 있어서 산점 못 가나요 지금? 이게 3층까지 불보를 안 깨면은 결국에는 3층에서 불보를 깨야 되거든요. 612연이기 때문에 상점만 가면은 중간 선수 딱 사갈 수 있습니다. 멤버십은 없지만 돈이 많네. 유자차 지코기 선수는 지금 살짝 불안불안하게 여기는 힘이 많습니다. 12? 독이 그나마 똥바르게 있어가지고 독으로 잡겠네.
기자 타찌꺼기 선수 위기입니다. 아니 대구 이렇게 아니 카드 이렇게 세력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지금 고기 독고 가지고도 그냥 터질 수도 있어요 지금. 아 일단은 이거 터졌고요. 이거 수비 올리는 거 의미 없고. 자 이제 한번 쉬고 연타 패턴 이후에 파괴 방선을 아 이거 막을 수 있나요 지금? 이게 지금 유자체 체크기 선수 괜전이 없어가지고 반사신경과 전략가가 전혀 활용이 안되고 있어요. 이거 3번 가겠는데요? 저 200피를 절대 못 갈 것 같거든요? 전략가 왜 이렇게 다갔지? 아. 아 일단은 갔네요. 542점. 542점이면 지금 데스캣 선수가 지금 유자차 찌꺼기 선수보다는 점수가 높은 상황. 3층 치고 나가고 있는 40층. 역시 중바로 선수 좋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어요. 이미 아직까지는 1등이기 때문에 지금 셀시 선수가 뒤에서 쫓아오고 있긴 한데 상황이 한번 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셀시 선수 오수환 소손님 1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마무리 반사신경 강화 공포 건물 정밀 없고 똥바닥이 없고 폭주보함 길이 너무 없는데요 지금. 드로어 억가 심하네. 네, 이놈의 드로는 맨날 억가야. 중간 선수 독고 빠졌네요. 근데 중간 선수도 이제 만약에 1등을 한다고 해도 2등과의 점수 차이가 1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더 벌리고 싶으면은 심장까지 잡는 게 무조건 좋거든요. 심장까지 잡기 위해서는 가는 길이 험난해요. 이미 대포까지 빠지고 점수 차이가 1점밖에 안 나면은 승부를 확 걸릴 수 없거든요. 심장 플러스 1점 있습니다. 플러스 1점. 각 등수마다 1점씩 차이가 나고요. 3점, 2점, 1점, 0점. 그리고 심장 잡으면은 플러스 10점입니다. 세 판을 다 했는데 동점인 경우 그럼 어떻게 할까요? 1대1 해야지. 막고라 떠야지. 막고라. 이제 웬만하면 돈 좀 안 나올 거예요, 이게.
나오기 쉽지 않네. 자, 그래도 셀시우스 선수도 뿌였고요. 분발하고 있는데 문제는 타수가 너무 많아요. 행이 아까운데 여기서 아 도마침 떴네요. 도마침은 마치 도코와 같죠. 보통 도코가 먹가당하면 빠지는데 도마침은 이제 그런 거를 게다가 지금 선수들 타수가 굉장히 많아서 지금 압축이 안 돼 있는데 압축이 안 돼 있는 덱도 안 말리게 해주는 게 도박칩이죠. 도박칩에 도박이면은 뭐 찾아갈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지금 아직은 모든 선수들이 다 심장을 깰 수 있을 만한 덱은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적어도 이제 지금 반상 혹은 정밀 같이 딜을 방금의 파워를 좀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덱이 필요한데 이거 지금 숫자 세븐틴다 열심히 숫자 세가지고 때리고 있죠 지금. 피 좀 많이 빠졌어요. 동안 있어가지고 해보면 되는데 이번 턴에 어? 왜 잡네요. 열쇠 얻었고 시폭을 드냐 마냐 정도가 고민되는데 구르기를 준비해야 된다. 833 먹고 싶다. 나 모든 선수들이 저 무조건 한번 만나는 젠네코에서 좀 피가 많이 빠지고 있죠. 줄였는데 뭐 아. 다들 진짜 거짓이오네. 아이스크림에서 강화 압도 좀 나오면은 강화 압도 괜찮을 것 같은데. 셀시우스 선수가 지금 2층 보스를 클리어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나머지 등수가 좀 갈릴 것 같고. 이게 지금 꼴등하면 상금이 없어요. 1등 30만원, 2등 20만원, 3등 10만원이라서 꼴등하면 상금이 없습니다. 잘 즐기고 가는 게 상금이죠. 그래서 지금 셀시 선수가
이 보스를 잡냐 마냐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아무튼 드로가 근데 이렇게 한다고냐? 공동 3등이요? 아 그건 그런 거 되면은 그때 대사 생각해 봅시다. 데뷔곡에 다 어디 갔어? 그때 대사 생각해. 뭐 선수들이 뭐 우리 서로 나눌래요? 라고 합의를 볼 수도 있고. 오! 지금 세수 선수 첫점에 피 되게 많이 깠어요. 근데 왜 부들부들 거리죠 컴퓨터가? 대걸레 졸려 싫어. 뜻하게 뒤에 와우 이렇게 부들부들. 아! 드디어 상점에 왔습니다. 와! 쫘라락 쇼핑! 종이 학! 아 종이 학까지 있으면은 이거 진짜 갑자기 심장 가능성이 매우 올라갔어요. 종이 학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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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비 제거 고개 구르기 돈 366원 남았는데 여기서 이제 만병통치약 정도를 사냐. 다 샀네요 그냥. 여기 연습 이렇게 다 주세요. 다 샀어요 지금. 돈 다 떨었어요. 야 이 친구한테 만병통치약 개꿀이죠. 이거 폭주 만병통치약 하면은 두 번째 로 걸려고 해도 센터처럼 막을 수 있죠. 여기는 부들부들 떨어가지고 이번 드로 좀 말렸고요. 마무리가 떠가지고 지금 공칼 한번 썼는데 3공칼에 마무리면은 저 쫄아나 창에 처리할 수 있죠. 아 임급형 컨트롤까지 완벽. 자 여기서 회상 이어지는 보스전. 하지만 지금 체력이 38밖에 안되기 때문에 아 신성을 샀네요. 신성 첫 들어오면은 아 세수 선수는 지금 독구가 남아있긴 한데 이번 때 죽을 것 같고요. 부들부들부들부들. 어 이거 저 아이스크림 생각하면은 그냥 맞아 죽는 게 낫죠.
빙핑아 안돼 안돼 안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제 2등이 누구냐가 갈릴 것 같고 2, 3, 4등이 지금 중간 선수가 심장을 깨가지고 추가적인 1점을 가져가냐 못 가져가냐가 갈릴 것 같네요 지금. 추가적인 1점을 가져가면은 지금 굉장히 유리해지는 거거든요. 네 번의 지금 3번의 경기 중에서 심장을 깰 수 있는 시드가 얼마나 나올까 그런 걸 생각해보면은 잡을 수 있을 때 무조건 각이 나오면은 잡는 게 매우 유리해집니다. 아 지금 세슈 선수 잡았네요? 어? 아 잡았군요. 국가의 피사. 아 잡았군요. 딱독이라서 잡았어요. 어차피 지금 방어 밸류가 높아가지고 죽진 않습니다. 자 이러면 세슈 선수가 2등 이상은 일단 확정 지었어요. 만약에 또 심장 클리어를 한다면은 1등을 점수로 밀린다고 하더라도 플러스 1점은 가져가거든요 어쨌든. 아직 모릅니다. 지금 대기 유물이 파워가 엄청 세기 때문에 아직 몰라요. 우리는 지금 속옷에 열심히 패고 있고요. 그러면은 지금 데스캣 3등, 유자차 4등이죠. 두 개로 가겠습니다. 아, 지금 흐릿함과 구르기. 요 계속해서 방어를 쌓으면서 아 지금 압도적인 방어가 완성되는 상황. 이러면은 무난하게 3층 첫 번째 보스를 클리어 합니다. 인수병은 인수병을 위해서 최대한 핑핑아 아, 안돼. 하필이면은 보스가 핑핑이 잡혀야 되는데 잡혔네요. 힘동이 안 되네요. 하지만 이게 파워 빌드업을 거의 다 포기하고 신성을 무지성으로 찾은 거라서 다른 파워들도 찾아야 돼요. 하지만 지금 10장밖에 10장 겐전으로 갈롤림 생존자 파워 빌드업이 끝나면은 그래도 무난하게 잡을 것 같거든요. 난 이기는 싸움만 한다.
이러면은 더러운데 할 테니 같더니 이러면은 열전을 쳐야죠. 프리탐까지. 자 이제 방어 밸류가 갖춰집니다. 다 갖춰지면은 무난하게 잡을 수 있는데 금액 초성이 세수 선수도 연 선택했고요. 아 이제 똥마르기까지. 이제는 좀 딜이 되겠죠. 와우 딜버. 여기서 이제 불쾌가 꺼주면은. 근데 이 불쾌는 패턴을 보고 할 것 같아요. 패턴을 보고 힘을 좀 리셋시키기 위해서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셀시우 선수는 지금 주판 천년파즈 도박칩은 엘리트 런을 셀시우 선수도 이제 심장을 안 잡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심장전을 갈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엘리트 런을 다 성공하면은 유물숫자 어느 정도 따라 잡으면서 이거는 평범한 길을 가서는 어차피 2등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심장크를 위해서는 하이리스크 플레이를 해야 돼요. 사삭. 자 일단은 3층 클리어. 군가로 선수 지금 도박집까지 있기 때문에 창방도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아쉬운 거는 잔상이 없다. 잔상이 없어서 심장 구동들이 좀 압박이다. 지금 중간 선수도 주판을 돌리기에는 대기 40장이라서 쉽지 않고요. 세모항 해머왕으로 체력을 챙기고 방어도 포션으로 안정성을 좀 가져갑니다. 근데 지금 하이리스크 플레이 헤이스크 플레이 계속 돌려가지고 아드 차는게 나와보이는데요. 일단은 심장런에 도전하고 있는 중간호 선수는 예선에서 이제 심장런 하다가 마지막 심장에서 이제 실패했거든요. 이번 결선에서는 심장을 깰 수 있을지. 와우. 진짜 첨탑 최고의 억까 상방 두 번째 턴.
지금 근데 센슬 선수 너무 이, 어, 딜이 없어가지고 이 친구. 벤전 왜 맨 밑에 있어? 가겠는데요 이거. 독권 이미 빠졌는데 가겠어요 이거. 파워 포션 아끼나요? 오 윙부츠. 오 윙부츠. 오 윙부츠. 이거 무조건 무지성 유물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어차피 뒤를 봐서는 어차피 2등이거든요. 여기서 LLLLL 하고 100밸류 쫙 올려서 심장까지 깨면은 1등 가능성 있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진짜로 이게 왜냐면은 먼저 심장 깬 사람이 1등이 아니에요. 심장 깼을 때 점수가 높은 사람이 1등이에요. 가능성이 없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거 LLLL 하면은 유물차에 쭉쭉 복구 가능하거든요. 하이리스크 길을 걸어야 됩니다. 어차피 2등인데 지금 무조건 하이리스크 플레이 해야죠. 1등 노리는 플레이. 자, 창방 넘어서 업! 병폭! 야, 병폭? 아, 작도. 작도! 벤전 병폭 지금 발놀림을 먼저 선택했네요. 고동들이 아무래도 자 심장넌 갑니다. 포로 먼저 첫 번째 고등지를 막으면서 이게 동이 하악이기 때문에 이 심장의 데미지는 크게 부담이 안 될 거예요. 하지만 지금 고동들이 너무 고동들 때문에 방어들을 못 쌓죠. 지금 방어도 안 쌓여요. 하지만 지금 불쾌 덕분에 신성 찾았고 신성이 있으면 이제 좀 깡방어가 좀 오르겠죠. 여기서 이제 반사딜로 달달하게 딜 뽑고 아 다행히 지금 아이스크림 빨로 펌핑을 해가지고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는 턴이 생겨도 그나마 낫네요. 이마름 마름샤르크. 아 지금 인공물 2개. 아 이거 방금 던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네요. 아 지금 비치피는 지금 킵해놨거든요. 연타 패턴에 반사딜 지금 반사가 10딜이기 때문에 와 여기서 단독 푸나요 진짜? 와 이게 과감한 판단이네요.
여기서 이제 흐릿함 같은 게 예술적으로 떠줘야 되거든요. 포스트는 남아 돌기 때문에 다 쓰고 전문성으로 들어보고. 아, 반도. 이러면은 반도를 돌린다. 반도가 나중에 다 저주 카드로 돌아오는데. 옴단트네. 어차피 딜을 하는 게 의미 없어요. 심장한테 메시지를 뽑았기 때문에. 아, 폭주 흐릿. 좋아요. 폭주 흐릿이 있으면은 이거, 가능성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반사 딜로 잡는 거거든요. 앞으로 연탑에서 한 번만 더 버티면은 잡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덱에다가 단도를 좀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드로우가 갔나요? 아 실수. 비명도 못 지르고 갔네요. 심장 중계하느라 무관심석에 사망. 내 놈들의 패배 이유는 1층에서 턱걸레와 수분에 나무라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턱걸레한테 반피를 까이고 여기서 사일런트만 심장을 잠을 맞추면 당해줄 수 있지. MVP 턱걸레. 심장 클리어. 심장 허우저택. 충바라 선수 본인이 타 선수와는 다르다라는 거를 보여주면서 엔딩 이렇게 들렸었나? 4점을 확보합니다. 야, 이제 점수 현황 빨리 올려. 점수 왔던 빨리. 5000시간. 아, 영화 아이디 5000번 감사합니다. 자, 점수 현황입니다. 클래스 차이를 보여줘 버렸다 이거야. 자, 반만 시간. 반만 시간. 번째 경기 가겠습니다. 아이고, 튜튜님. 구독권 선물 1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상방 16딜, 턱벌레 28딜. 단 4분. 이제 누가 펌탑에 2인자지? 아, 구독권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러면은 지금 1등을 달팽이 6딜, 연안자 0딜, 치고 나가고 가동인형 18딜, 후보자 7딜, 턱벌레 28딜. 하지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경기 결과에 따라서 아직은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선수들은 2등, 3등 다 1등, 2등, 3등 다 상금이 10만원 차이기 때문에 각각의 등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엄마 난 커서 턱벌레가 될래요. 꼴찌는 뭐 누군가 동전표로 치킨 하나 정도 쏠 수 있겠죠. 하지만 안 됩니다. 5시 준내 자라면 개추. 심장크는 3은 1등 심장크는 4점입니다. 5천 시간 고인 게이머도 접해낸. 아, 김공기 님 5만 원 감사합니다. 오스 카페니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거는 이제 안 되고요. 됩니다. 와우. 세상은 냉혹한 겁니다. 원래 콩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제가 고맙습니다. 치킨 정도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밑 중밑 심.
결론은 전부 턱걸레로 꽉 채우면 클리어가 더 힘든 건가요? 저리가. 그리고 루트는 무난하게 보스와 강화 상점이 적절하게 배치가 돼 있네요. 오른쪽 길은 좀 부담스럽고 다 왼쪽 길로 갈 것 같아요. 내년에 1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거와 포션 그리고 희귀 무쇠 카드 보상 이거를 선택하는 선수들이 어떤 카드를 뽑냐에 따라서 좀 게임이 달라질 것 같아요. 했습니다. 저금통은 보답을 한다. 시드 공개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귀 저금통. 미션 성공. 아 보차리님 3만원 성공 선정했습니다. 자 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즈 포테이토님 100비트 응원 감사합니다. 이러면은 지금 첫 카드 신성 유자차 찌꺼기 선수가 굉장히 혼자 시작하자마자 좀 불리해졌어요. 나더송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제거를 들려나. 선택했거든요. 유자차 선수 이게 신성은 좀 쓰잘데기 없는 카드를 안 집고 깡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마련해 주기 때문에 좀 더 압축을 잘할 수 있죠 지금. 하지만 유자차 선수는 평범하게 1층을 넘길 수 있는 카드들 계속해서 집어줘야 되고요. 셀시우 선수는 뭘 선택했나요? 셀시우 선수 제거네요. 1번도 제거. 이러면은 신성파와 제거파 지금 좌파와 우파가 지금 약간 나눠져서 경쟁합니다. 자, 아직까지는 그래도 유자 선수는 연사까지 선택을 했고요. 역시 아 지금 신성 강화하자마자 바로 그냥 엘리트론 게다가 신성으로 잡기에 굉장히 좋은 라가블린이죠. 라가 이거 근데 강타 안 친 건 좀 실수죠. 안 칠 이유가 없었는데요. 데스케 선수 실수하면 안 됩니다. 이제 집중해야 됩니다. 아 깨웠다고? 뭐야? 아 힘이 있네. 아 죄송합니다. 힘이 있었군요. 이게 또 해설이 깨말무시라서 이게 제 깨말무시한 사실 아니고 사실 안 보였어요. 안 보였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붉은 해골. 붉은 해골 있으면 만약에 사신 같은 게 나오면은 그냥 깡으로 채용할 만하죠. 힘이 없어도. 그래도 좀 회복력이 3이나 추가되기 때문에 자 중간 선수 여기서 중간 선수는 지금 강화 이벤트가 안 뜨고 지옥불 찾기 지옥불 어디 갔냐고 지옥불 찾기 실패. 아 이거 이러면은 지금 강화를 못했기 때문에 데스케서 선수처럼 왼쪽으로 못 가죠. 신성 강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면은 지금 엘리트 숫자가 하나가 밀릴 수 있어요. 지금 데스케 선수는 지금 엘리트를 하면서
바리게이트까지 채용. 바리게이트. 바리게이. 바리게이. 백태 선수. 바리게이. 유물 런을 굉장히 능숙하게 하는 선수인데 지금 1경기에서는 아쉽게도 2층에서 패배를 했거든요. 2층 보스한테. 이번에는 어떨지. 이번에는 지금 굉장히 신성 스타트라는 슬더스에서 존재하는 가장 좋은 사투로 하나이기 때문에 좋은 모습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자, 3번만은 라가블린. 신성이 없는 상태라서 연사 강화로 뭐지? 드레이켄 뭐지? 포션 빠네요. 업가 계시거든. 중가라 선수는 짱풀기, 경로, 소용돌이. 여기도 붉은 애골. 빨리 먹어야 되거라도. 아마 지금 덱 상황상 중가라 선수는 바리게이트를 채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아 그냥 채용하네요. 맞추는 게 없니 어떻게? 어쨌든. 바리게이트 채용한 상태로 가져갑니다. 이게 신성이 있으면은 근데 저런 바리게이트 같이 지금 당장은 도움이 안 되는 카드들을 가져갈 수 있는 여유가 생기거든요. 불뿜기 1층 보스한테는 유효하지 않지만 이 불뿜기가 이제 2층을 넘기는데 굉장히 도움 많이 주죠. 하지만 흘려보내기 하나도 못 맞추고 있어. 다 틀림. 아니 카드 보는 눈이 이렇게 다를 수가. 아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니 라가블린 만났고 엘리트 사면은 그 어지러질 맨들은 불뿜기로 날먹할 수 있다고.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어. 아, 돈이 모자라서 지금 고기와 담배를 둘 다 못 사는 상황. 와 지금 굉장히 데스켓 선수 솔직히 이 정도면 월롱님 말씀하시는 거 이 꽉 깨물고 반대로 했다고 본다. 데스켓 선수 지금 덱이 되게 좋아요. 벌써 무감각의 어포 이걸 들키는. 물론 이제 약간 이른 타이밍에 하거든요. 무감각의 어포는 아직은 무감각 어포를 활용할 수가 없는데 미래를 보고 그러면은 흘려보내기까지 채용하나요? 얘네들 또 왜 이렇게 파티 절차하냐. 두 개를 채용하냐. 대충 일만 만약에 이제 방어 위주의 덱을 한다면은 흘려보내기는 이제 좀 다다익선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코스트가 바라도 나쁘지 않고요 지금. 이거 이쁘죠. 아 지금 사고 싶죠. 경로에 뭐 당신은 빈털터리 시원하게 때려. 양옥빈 야브랜드 특징 소용돌이 안 나오. 절대 안 나오죠. 와 절대 안 나와. 끝에 박혀 있는 거 봐.
아, 난극. 진화가 없어가지고 아직은 데스케 선수 지금 거의 덱이 벌써 완성됐거든요. 참호 진화만 찾으면은 거의 완성돼요. 거기에 이제 박밀 찾고 타수만 지우면은 완성됐습니다. 바닥이 먼저. 아, 지금 유나스스키 선수가 지금 먼저 1층 보스에 와 있었네요. 아쉬. 브레이킹. 쌍둥. 쌍둥 지금 아직 부상을 컨트롤 못해서 좀 약간 고민한 모습입니다. 난극 탐험. 데스크 선수가 유물이 10권까지 있기 때문에 미친 유지력이거든요. 그야말로 미친 유지력이에요. 2층에서 어느정도 맞으면서 플레이해도 될 정도로 덱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예정이고요. 유자체 스코기 선수는 지금 불뽕기 봐라. 약간 힘이 좀 섞여있기 때문에 지금 한도를 선택할까? 아, 한도를 선택하네요, 이거를. 저열. 왕관? 저열이지. 왕관은 아직은 1층 보스 유물로 왕관은 정말 체험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아, 지금 데스켓 선수 홍보 버스런. 차이 하나. 이번엔 다르다. 데스켓 선수 먼저 근소하게 앞질러 나갑니다. 하면서 타락까지 나왔어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박밀덱이 좀 완성돼 있으면은 타락을 미리 집어올 거 한데 살짝 아쉬워가지고 이제 업보는 있거든요. 아, 타락 좋네. 이러면은 빨리 이제 드로우가 필요해요. 데스켓 선수 드로우가 없기 때문에 이게 카드가 늘어나면은 늘어날수록 신성이 좀 늦게 잡힐 가능성이 올라가거든요. 드로우가 필요합니다. 드로우. 이렇게 실력으로 신성이 바로 나오면은 상관없겠지만. 자, 중가라 선수도 열쇠. 역시나 이제 모두 3열쇠네요. 3열쇠. 이렇게 데스켓 선수가 지금 아직은 몸박이 없기 때문에 방어도 올린다 한들 공격이 바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지금 경제가 필요한 상황. 이번만은 지금 한계 돌파 강화를 했네요. 벌써 힘덱 쪽으로 가다가 잡았어요. 아, 지금 4코에 지금 화장에 4코에 소용돌이까지 있어가지고 새 딱대죠. 지금 새 아무것도 못합니다. 완전 카운터. 데스켓 선수는 지원하다. 조금만 덱을 정제하면은 매우 가능성 있는 덱이 됐고요. 왼쪽 길만 간다. 이제 타락을 집었기 때문에 흘려보내기 정도는 무지성으로 집을까? 아! 와, 목폭이.
운영사 병풍 못 사네요. 아, 방 소관에서 방미를 찾았네. 금속화. 그리고 중가로 선수는 역시나 신성 강화. 직감을 상점에 샀네요. 바리게트 강화돼 있고 무적까지 있네요. 무장 해제 무적 역시나 이제 박밀덱 쪽으로 언제든지 가닥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돼 있고요. 이번 상점에서 좀 꽃이 보이는데 무광과 꽃 제거 모두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고민하는 모습. 그리고 위자차 찌꺼기 선수는 새한테 아 좀 고통을 좀 받을 것 같은데요 이거. 이 선수는 지금 새를 선임이 무광과 꽃 제거 말씀하셨으니 불도약 집중. 오 지금 오 붉은 가면 이 친구들을 잡았네요 지금 데스케 선수. 2층에서 저거를 이제 무난하게 잡을 정도면 되게 파워가 세다는 거거든요. 어 지금 수비를 쳐냅니다. 수비를 쳐내고 아! 유자차 13. 그리고 셀슈 선수 역시나 천천히 올라가서 아까도 속도는 느리지만 2등 했죠. 이번에도 좀 속도는 느리지만 1층 보스 속도는 느리지만 죽나요 이거? 아 좋지 않네요. 버트로 조전해. 아, 지금 중가라 선수도 양심 없는 강도 새끼를 만나서 몸부 때려잡고 아니 쓰레기 사혈 소용돌이. 딱댐으로 잡고 누군가면 확보. 이도류를 집을까 말까 고민하는 것 같은데 넘기네. 아 그리고 세시 선수는 사형 광폭화 절대적인 힘. 아, 나 죽어. 화형 짓고 31들 맞을 뻔. 어 지금 데스크 선수 규칙 준수가 있네요. 왜 있죠 저게? 아, 상자에서. 신조업이다. 개역겨워. 빨리 안 주면은 진짜 큰일 날 수 있는 친구인데 그 집중 좀. 아. 100의 빨로 유지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100개와 10건으로 그냥 피가 복사가 돼요. 자, 역시 액트2다. 아, 난극 들고. 와, 이거 지금 끝내주네. 다 대파워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유물 숫자는 30층 대 28층, 2층 차이 나는데 데스크 수수가 유물이 두 개가 더 많거든요. 지금 점수는 와, 너무 맛이 갔어. 기준을 예술적으로 소멸해서 뛰어가네요. 이게 유물을 모아왔었죠. 유물이 많다는 건 뭡니까? 보스를 많이 잡았다는 거예요. 엘리트 하나당 점수이기 때문에 유물 숫자가 보통 이제 거의 점수 차이랑 정비를 한다고 보셔도 됩니다. 아이 한 번만 체력 12. 하지만 100에 있기 때문에 휴식 한 번만 찍으면은. 근데 문제는 투사라서. 액트2 진짜 선 넘네. 투사는 투사는 진짜 어설픈 덱으로는 아크리 못 이기거든요. 성장 본인이 성장할 수 있는 수단이 확실히 있어야 돼요. 열쇠를 최대한 거르고 올라가는 모습. 이 앞에 상점이 없으면 열쇠를 저혈 상태에서 상자 먹는 게 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유물을 좀 거르는 모습이에요. 아, 지금 데스케 선수 이제 피가 많아서 변호사 만났지만 엘리트 너무 걱정되는데 파락의 힘으로 바라 소용돌이 33점. 근데 이게 지금 아직 바리가 안 켜져 있기 때문에 바리 이제 켜졌네. 타락발이라서 지금 앞으로 찾아야 될 카드가 별로 없거든요. 지금 이번 지금 데스케 선수가 되게 진짜 밸류가 엄청 높아요. 지금 중가로 선수는 약간 이제 중간중간 이제 걸러야 되는 그런 언젠가는 걸러야 되는 그런 카드들이 있다고 치면은 데스케 선수는 되게 진짜 쓸데없는 카드가 별로 없거든요. 전투 체면으로 이제 드로우까지 신경 써주는 모습. 자, 이제 투사. 아, 지금 타락을 투사 상대로 지금 타락 선타락 키기에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이게 스킬 카드가 다 녹으면은 가지가 없기 때문에 타락 키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 먼저 2층 보스전. 하지만 데스케 선수 아까도 2층 보스전 먼저 들어갔지만 안타깝게도 죽었단 말이에요. 중가로 선수는 그야말로 폭풍 광역딜. 아, 발이 괜찮은 타이밍에 떴고요. 정말 예술적인 타이밍에 떴네요. 딱 규준 타이밍에. 이러면 데스케 선수는 타락 타이밍만 잘 잡아가지고 방어도를 잘 쌓은 다음에 220 강화 타이밍을 잘 넘기면은 무난하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방어도가 굉장히 많이 쌓였기 때문에. 다만 지금 좀 불안 요소는 아직 진화가 없어가지고 이 분산 카드를 너무 많이 넣어버리면은 덱이 꼬일 수가 있다. 그게 이제 불안 요소네요.
근데 유자차 찌꺼기 선수 불안불안합니다. 이거 지금 마지막 길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가는 길 굉장히 불안해요. 가시는 길 외롭지 않게 제가 지켜봐 드리겠습니다. 갔습니다. 아, 딱 때문에 갔네요. 이어서 거기 30층 사망 460점. 누가 선수 투사전 들어왔고요. 이 선수 방어도가 왜 이러죠? 아, 참호가 있군요. 아아 역시 박밀덱의 완성은 참호. 하지만 데스크 선수는 아직 참호가 없어요. 그래도 보스를 잡는 데는 문제가 없죠. 아, 재물터네. 아, 근데 지금 중간 선수는 혹시 박밀이 없네요. 몸박이 없네요. 이쪽은 잠시 좀 오래 걸리겠네요. 몸박이 없습니다. 가드 올리고 이제 찝을 날리는 그런 덱이네요 지금. 가진 게 없어. 자, 이렇게 해서 먼저 3층에서 재물까지 생겼기 때문에 재물의 전투 체면 강하면은 정말 어지간하면은 덱이 아 규칙 준수를 빨리 지우는 게 중요해 보여요. 데스켓 선수 공격 방패 들고 셀시 선수는 셀시 선수 지금 신선이 없는 덱이거든요. 아, 완벽한 타격 갈 것 같은데요? 아직은 포션이 있어서 왼쪽 오른쪽 지금 아 차이가 좀 납니다. 1 쉽지 않아요 지금. 신성 스모블이요 이게. 대기 없고요. 뭐야 이거. 아 뭐 아 지금 데스켓 선수는 규준만 지우면은 덱이 좀 제 근데 이게 문제는 제가 3층 맵을 못 봐서 이게 불구로 가는데 상점이 있나요? 복싱 안 하고 너널도 쓰는 빙수염 뒤를 잇는 몸 안 쓰고 탈시는 아클 알려줘. 와 신상 망치네 게다가. 매물 언제 줘요? 매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불보 가는 길에 지금 손절이 없어요. 이거 지금 위험한데요? 어떻게 물음표에서 제거 이벤트라도 안 뜨면 진짜 위험해요 이거. 까당만 터져요 이거. 아 데스켓 선수 지금 덱이 거의 완성됐는데 아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지금. 아! 헬시스 선수 저주 하나 먹고 역시 협두미. 자 감시병 타락 색깔한테 나쁘지 않은 먹이죠. 아,
이거 아직 아직 두 장 썼구나. 아 이거 죽을 뻔했다. 참아 나왔어요 지금. 이거 물음표 밟아가지고 어떻게든 제거를 제거 안 하? 제거 안 노리나요? 제거 이벤트라도 찾아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게 진짜 더 까다하면은 막 뱀녀한테 죽을 수도 있거든요? 데스케 선수 덱 밸류가 가장 세 보이는데 문제는 굉장히 불안불안합니다. 어둠이한테 체력도 많이 달았고요. 반면에 불가로 선수는 아직도 몸박이 없네요. 아직도 몸박이 없어요. 여기도 지금 불안 요소가 몸박이 없어요. 이거 딜이 딸리면은 이 턱벌레 딜 딸리면은 큰일 납니다. 일단 태우고 포션까지 먹고 이 턱벌레 지금 힘 10 15 10이거든요. 안 나와! 몸박이 안 나와! 1층 보스 이벤트. 물음표에서 1층 보스 이벤트 썼고, 지금, 개노담한테 두들겨 맞고 있는 셀시우스 선수. 후회. 여기도 지금 보스 이벤트 썼네요. 데스케 선수 진짜 규준이 저게 그야말로 나 죽어 살려줘. 저게 진짜 잘못 걸리면 그냥 바로 죽는 거거든요. 아 다음 턴에 규준 나오네요. 다음 엘리트 어떻게 않습니다 지금. 순무는 정말 방면에 엘리트 빡빡이 나와야 되는데. 아 여기는 또 몸박이 또 있어. 아 이거 규준 결국에는 규준 들고 있는 상태로 숫자 세는 찐따 만났어요. 숫자 세는 찐따. 오 이것만 잡고 위로 올라가면 상점인데. 여기도 숫자세는 찐따. 숫자세는 찐따. 이게 지금 있나요 이제? 찾았나요? 없네요? 아직도 없습니다. 이게 두 명 실드가 같으면은 이게 카드 테이블에서 똑같이 나올텐데 왜 없죠 이게? 이동설 여기는 이제 바리까지 올라갔고요. 규준 규준 지우고 여기만 넘기면은 정말 숨통 트이죠.
아 지금 데스켓 선수 잘 넘기고 있어요. 굉장히 불안불안한 구간을 잘 넘겼습니다. 아까 뱉고 재생 포션까지. 재생 포션 네, 흘려보내기. 아 좋아요. 포션까지 카드도 좋고 제거로 요즘 바로 제거해주고 자 챔피언 벨트에 비행기의 와플 무감각까지 타락 무감각 무감각 두 장이면은 이제 타락의 밸류가 엄청나게 높아지거든요. 지금 무감각이 하나 있는데 무감각 두 개면은 재생도 달려서 하루 종일 잡겠네. 여기서 이제 안정성을 챙겨서 저 바 체력 유무를 좀 확보할 수도 있고 돈이 332원이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최대 체력이냐 아니면은 꾸준한 회복이냐.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 중간 선수는 방어도는 823인데 방밀이 없어요. 아 구상 진화가 없는 덱에서 구상 정말 좋죠. 진화가 없기 때문에 뭐야 삼상점? 아 근데 이게 지금 데스케 선수가 약간 불을 너무 많이 밟아가지고 마지막에 좀 대가가 안 됐네요. 그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중가로 선수는 아직도 없나요 설마? 아 최대한 카드를 보는 모습입니다. 어차피 너둠이. 지금 망치라서 강화가 안 되고 불을 밟을 필요 없죠. 자, 1번은 후사에서 역시 이게 신성 스타트랑 신성 스타트 아닌 사람들이랑 좀 유물 거르는 거는 지금 저주받은 열쇠 때문에 섣불리 유물 먹기 힘들죠. 아 근데 지금 데스크 선수 체력 너무 많이 빠졌어요. 나도 재물 줘. 아 이거 과감하게 타락을 피네요. 아 그걸 기승전 재물인데 기승전 재물이 아니라 재물이지. 여기서 재물을 시키는 타이밍을 잘 해가지고 최대한 펌핑을 해야죠. 딱 999방을 맞춰야 되거든요. 533방 자, 아 방밀이 안 나. 아 몸박이 안 근데 몸박이 없어도 999방 한 다음에 열심히 숟가락으로 때리면은 죽긴 죽거든요. 한 아, 광라든 좀 절대적인 힘은 안 사는 모습. 안 돼. 아, 근데 이게 한 번에 방어들을 되게 쓰레기 없어. 못 채우면은 이게 돌리라 도트는 꾸준히 딜을 계속 넣기 때문에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방밀대 빌드부터 안되는데 지금 타락이
지나갔기 때문에 이거 이번에 신성이 만약에 늦게 뜨면은 좀 위험한데요. 지금 데스케 선수 약간 위험합니다. 대기 좀 꼬였어요. 아, 신성 뜨긴 했는데 텔포션까지. 아아 이거 지금 아 좀 흔들렸죠. 이거 수비를 안 할 이유 없었는데. 이거는 아 약간 아 이거 무조건 2코 남기고 덱을 돌렸어야 됐거든요. 아 이거는 실수입니다. 이거는 지금 흔들렸어요. 어? 살았다. 살았죠? 소멸로. 아 저 패턴 못 바꿀 수도 있는데 저주 소멸이랑 재생으로 살았어요. 개같이 부활. 아직 근데 지금 완전 외줄차기. 어 지금 이거 심착해야죠. 심착해야죠. 지금 아까 이게 약간 멘탈이 흔들린 거 보였거든요. 심착해야 됩니다. 심착하게 방어도 싸면서 참호각이 나올 때까지 살아. 여기서 이제 완성이 되네요. 이러면 깼어요. 아 이거 위험했습니다. 근데 진짜로 부상이 아니었으면 죽었어요. 마지막까지 진짜 너무 위험한데. 와 완타. 아 밀 두 방으로 끝. 자 먼저 3층 클리어를 한 데스케 선수 심장 쪽에 도전이 들어가고요. 이번에 만약에 1등을 차지해서 심장까지 먹으면은 지금 할만합니다. 근데 여전히 지금 몸박이 없나 지금? 몸박이 아직도 없나요? 박밀 없는 박밀대? 박밀 없는 박밀대. 수치는 지금 순무가 막아주네요. 오. 깨알같이 점토가 캐내주고 방어도 채워주고 이렇게 방어도가 좀 올라가서 다리로 방어도 싸우면은 아무리 뭐 몸박이 없어도 언젠가는 이기거든요. 아씨 언젠가는 이깁니다. 숟가락을 때려가지고. 근데 이게 지금 야, 문제는 지금 카카를 빨리 죽여야. 카카 안 죽이면은 방어도 싸는 게 너무 금방 날아갑니다. 지금 이게 카카들이 개 열심히 때려가지고 방어도가 엄청 까였어요. 아 반피된데 카카 죽이는 모습. 이 정도로 방어도 쌓이면 이제 보스는 잡네요. 지금 보스는 잡았습니다.
여기는 이제 무조건 킬킬이고 이쪽은 지금 3층 군반 중 여기는 심장런. 자, 부상이 있기 때문에 바리 빌더까지 됐고 아 지금 어퍼가 없는 상황에서 타락 올렸네요. 역사상 가장 재미없는 보스전이 시작됐습니다. 올라가서 한 놈은 방어도 계속 오르고 한 놈은 쓸데없는 타격 지워주고 세력 계속 오르고 여기서 이제 999방을 맞춰야 되거든요. 안정적으로 클리어하려면은 네. 스킬 카드를 다 써도 600방 정도면은 600방 정도면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람머스 VS 문도인가 그거냐? 문도 이러면 이제 3복스도 못 잡을 수도 이러면은 있는데 데스케 선수가 먼저 심장을 잡고 끝났다. 클리어 합니다. 대물이 없는 게 이제 중가로 선수와의 점수 차이가 중가로 선수 999방 방밀 없는 방밀들 점수 차이가 중요할 것 같은데 못 잡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데스케 선수는 좀 공격적으로 엘리트를 좀 많이 잡았단 말이에요. 그 엘리트를 3-1-1 보스 7점 팀장 잡기 힘들어 보이 15방 25점 오버킬 콤보 지금 2769점 2769점 다음 목표도 지금 양단 못해 고득점입니다. 자, 중가라 선수도 이제 3층 보스 들어갔고요. 그리고 센슈 선수는 아직 41층 악밀 플러스 하나 추가. 아 여기가 아닙니다. 여기가 아닌가. 안정적으로 방어도가 쌓이면은 근데 이게 지금 방밀이 없어가지고 딜이 딸려서 얘들이 힘 올라가는 속도랑 템포 그것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적절하게 방어도가 3호가 잘 딸.. 아 3호가 잘 잡히네. 3호 이렇게 잡히면은 뭐 크게 변수 없어 보이네. 내가 잘 뒀다. 3호 두 개입니까? 3호 두 개네. 다음 셀시우스 선수의 덱을 볼까요? 이거 진짜 힘든 전투였는데. 분노 한 개 돌파 화형. 운빨로 살았네. 여기는 방밀 덱이 아니라 너무나 힘겨운 덱. 힘겨운 덱이에요. 항상 위기는 힘겨운데 이게 되게 힘들도 아닌 것인지요. 한계 돌파는 있지만 힘을 끌어올릴 수단이 없는. 곧 갈대긴데요 지금 보니까 곧 갈대그로 지금 강등 당했습니다 지금. 이거 죽을 것 같은데요. 곧 갈 때 같으면 이거 살 수 있는 수단이 없어 보여요. 시한도 전도 방밀은 없지만 방어도는 있기 때문에 어차피 무적이거든요. 무적이라서 지금 중가라 선수도
진짜 드로우 대참사가 나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깰 것 같습니다. 하지만 드로우 대참사가 난다면 이제 문제는 이제 점수로 이길 수 있냐. 근데 심장 클리어만 해도 1점을 추가로 가져가기 때문에 점수상으로는 지금 조가솔터가 여전히 압도적일 거예요. 플래그 세웠다. 망했다 이제. 1경기에서 데스킷이 데스킷 선수가 2등도 아니고 3등을 했기 때문에 방어구 999 싸우면 벌어진 격타를 따라다니면 결국에 이제 세 번째 경기 중부로 화선을 내는 대로 말해 중간선수가 좀 미끄러지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겠네요. 드리어 가는 것 입장에서 그러면 데스킷 선수는 심장만 하고요. 아 고독사 안돼. 방금 저 죽었기 때문에 사망 선고 이미 났거든요. 자 오른쪽은 역시나 신성 스타트. 괜찮을 거야. 상방이 임포스터라서 몸박질 거야. 자, 과연 몸박이 뜰까요? 77원. 야 끝까지 안 떠요. 오. 마지막 기회예요 여기가. 여기서 뜰 수 있어요. 자, 불도 들고 오고 불로 말리는 거를 막은 다음에 무적 참호가 떴기 때문에 이번 라운드 공격은 잘 맞고요. 이렇게 돌리고 자, 아직까지는 방어도가 안 쌓이는데 지금 기사회생이랑 화상이 잘 떠가지고 사모가 사모를 가져오네. 들어올렸네. 먼저 보는 모습. 혹시나 방어도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아니 힘 다 떨어지면 뭘로 잡냐. 일단은 뭐 깨긴 깹니다. 일단은 방밀이 없어가지고 좀 오래 걸릴 뿐이지 깨긴 깨요. 근데 딜이 얘들이 너무 사납게 때리네요. 하지만 이게 뭐 참으로 방어도가 막 100씩 늘어나는데 다 태워버리고 이렇게 태웠네. 힘 마이너스 3 뭡니까 저거 지금. 참호 한 장 돌리면서 기사회생도 태우고 대갑축을 거의 극한을 했군요. 언젠간 잡습니다. 야 방어도 힘 그만 깎고 미친. 아씨 아들씩 들어왔어 이제. 죽진 않기 때문에 참호 있으면은 이제 절대 안 죽거든요 지금. 쟤들이 막 700T씩 꼽지 않는 이상 안 죽어요.
젓가락 살입니다. 이제 힘 1이야? 힘 났다 힘 1이야. 아 힘 마이너스 5야. 범다 한계 돌파 발음네. 여기서 몸박 나오면 이제 심장 클리어가 좀 빨라지는 거고 안 나오면 심장 클리어가 느려지는 거야. 12어스 레이터. 이 하트 게임 모두 레전드 보여줄 건 몰랐다. 진짜 대단하네. 이제 언젠가 이깁니다 이거. 심장이 문젠다. 언젠가 이길 거예요. 자, 과연 마지막 카드는 아 진짜 지독하다. 하 아니 같은 시즌인데 어떻게 안 떴지? 몇 번 걸렸는데 그 이유를 안 떴나 봐요. 라는 내용에 이게 심장 제가 또 이런 덱이 심장이랑 싸우는 것도 처음 봐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박밀 없는 박밀 덱으로 심장이랑 싸운다? 이제 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일단은 방어도 안 쌓입니다. 하지만 신성부터 시작이죠. 신성대는 와 과감해요. 무적까지 지워버려요. 과감합니다. 최대한 카드를 돌리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거죠. 3을 돌리는 게 3참 이러면 이제 또 벽이 됐거든요. 뭐 시간이 얼마 걸리든 언젠간 죽이지 않겠습니까? 심장이 아무리 세져도 막 999방 999방 안 되겠지. 999방인데. 하지만 그것이 모르겠다. 언젠가 죽일 거야. 아로님 혹시 심장이 500딜을 넣을 때가 있나요? 999딜, 1080딜도 들어가고 계속 올라가요. 일단은 그래도 턴당 딜 맞추고 있어요. 하열로 자기 피 깎아 먹으면서 잡을 겁니다. 이게 소용돌이가 밸류가 높기 때문에. 오돌님 감사합니다. 일도 어느 정도. 대골님 감사합니다. 자. 와 센즈. 자 이제 정신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러면은. 와 센즈. 2라운드 승자는. 2769대 오기국기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엘리트를 안 잡아서. 이 707, 와. 아. 정말 엘리트 2등. 엘리트랑 콤보 점수 차이. 오버킬. 이런 오버킬 점수 때문에 이 박밀 오버킬 때문에 점수가 밀렸네요. 외쳐 중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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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왓츠? 백빈님 감사합니다. 간소하게. 그리고 영웅도 두 개. 자, 그래서 2라운드는 둘 다 심장 클리어 해서 플러스 1점. 하지만 1등은 데스캣 선수가 가져갑니다. 그러면은 4점, 3점, 1점, 0점이네요. 아이돌 시간. 아이돌의 시간. 자, 이제 마지막 라운드 D의 시간이 왔습니다. 자, 데스캣 선수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7점 대 데스캣 선수 5점. 데스캣 선수가 유일하게 1등을 아직 노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상할 정도로 잘 죽는 그로봇이 온다. 7점과 5점이 역전하려면은 중괄호 선수가 매우 크게 미끄러져야 되고 데스캣 선수가 심장까지 잡아야 가능성이 있습니다. 땅이 1에서 2 엘리트 혹은 욕심부리면 3엘리트까지 갈 수 있는. 그리고 보스는 6강령입니다. 아, 이런 경기에 치킨을 안 시켰네. 6강령이기 때문에 좀 체력 보존에 대해서는 살렸네요. 부담감이 덜한 대신에 6강령 잡을 수 있는 확실한 딜카드가 있어야. 왼쪽은 지금 2엘리트 강자라서 왼쪽 코스는 좀 사단될 것 같고요. 오른쪽 이쪽 루트로 이 불을 받는 코스로 사람들이 운영을 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합니다. 무작위 희귀 카드와 100골드 그리고 최대 체력, 보스 유물. 아, 이거 지금 무작위 희귀 카드가 좀 변수를 크게 줄 수 있는. 하지만 상점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100골드 나쁘지 않고요. 가 시작됐습니다. 뻑벌레 무작위 희귀 카드. 지금 무작위 희귀 카드 유자차 특허기 선수 보니까 3색이 떴네요. 데스캣 선수는 맵을 아직 좀 보는 모습이고요. 3색은 좋긴 하지만 극초반에는 지금 당장은 딱히 도움이 안 되죠. 게임이 좀 진행될수록 도움이 될 거고. 지금 중괄호 선수는 돈 들고 상점 왔어요. 그리고 냉정을 하나 산 모습. 냉정 하나 사고 이후에 이제 어떤 지금 뭔가 포션을 샀네요. 포션 사서 안정성 올렸어요. 왼쪽으로 들어가는 모습. 졸로 월드가 여러분 초반엔 나쁘지 않아요. 초반엔 나쁘지 않습니다. 나중 갈수록 좀 골칫거리가 돼서 그렇지. 만약에 본인이 사서덱이라면은 끝까지 박값합니다. 졸로 월드 인격 있는 해설. 데스캣 선수는 벌써 번구가 있네요. 번구 냉정까지 한 장 가져가나요? 여기서 이제 최대 체력, 현재 체력을 먹고 엘리트 런을 가는 방법도 있지만 일단은 강화가 급하기 때문에 최대 체력을 먹은 모습이에요. 1층에서는 또 디펙트가 크게 밀리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신
이제 구성을 내겠어. 결국에는 이제 이번 시드에 구성 승리를 노려보세요. 내구성 승리. 구슬. 어쨌든 적절한 밸런스. 냉기도 있고 딜도 있고 과역도 있고. 디펙트는 좀 2층을 뚫기 위해서는 조건이 아니 포션 싼 체력 그대로 다 뺏기네. 1번만 지금 1번만 왕의 길 갔네요. 왼쪽으로 이 엘리트를 무조건 만나야 되는 길이라서 굉장히 부담스러운데요. 잉스로드 아들 유전 알고리즘 아들내미 하나 키우고 아 가방 오 가방 이거 디펙트한테 탑급 유물이거든요. 아 근데 지금 데스켓 선수 나이스 나가블리 아 저 포션에서 파괴강선 나왔으면 참 좋았을텐데. 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게 10공이 두 마리나 있어가지고 너무 아파요. 이거 번개가 오른쪽 배... 아 골고루 참 어 지금 너무 위험한데요? 여기서 체력 너무 없습니다. 그리고 아 지금 암흑카드로 보스를 잡은 엘리트 사냥 성공. 아 그리고 지금 세시우 선수는 왕에게 갔는데 오! 파괴 아니 저 이게 실력이다. 포션에서 파괴가 강선을 뽑는 실력 이게 실력. 얘네들 아까부터 파티 진짜 잘 짜오네. 아 유자차 찌꺼기 선수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어 근데 지금 데스켓 선수 이거 라가블린을 쓰고 있네요 지금 체력으로. 상남자예요. 아 서순 다들 이거 손해봤거든요. 설마? 안녕하세요. 다들 때문에 죽진 않았습니다. 그냥 죽은 거예요. 아 이러면 데스켓 선수 1등은 물 아래 갔고요. 아 미친 그림입니다. 지금 몇 층에서 갔죠? 11층에서 갔네요. 첼시 선수는 어 저 중간 선수 와 뒤로 빨간 맛을 이렇게 부드럽게 잡는다고? 3명까지 부끄러운데 화면과 되냐고요? 아니 왜 부끄럽습니까? 한 명 더 죽을 때까지는 가만있어. 이게 그래야
짝맞춤이 돼. 이거 삼각형이면 좀 불편하고. 화면비 맞추는 거 인정이지. 여기서 곧 갈 것 같거든요. 여기 메아리를 욕심내네 지금. 아들 가져갑니다. 휴식을 두 번 할 수 있는데 전경기 냉정한 강도. 자 먼저 보스전 들어간 중가라 선수. 암흑으로 죽이기 위해서 적당히 좀 맞아주다가 어두운 고체로 죽일 것 같습니다. 1집 3세치스 결승 마지막 경기입니다 지금. 자 지금 유자차 찍어이 선수도 방이 왔는데 되게 이준 자격 타타타타타타. 중간 선수는 넘겼고요 일단. 쉽지 않아요. 빨간 맛. 일단 세슈션 잡는데 성공. 이게 실력인가? FTL로 터보를 뽑는다고? 뭘 이게 실력이구나.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아니 아 유자차 찌꺼기 사망. 아 그는 평범한 등산러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말이 안 될 뿐. 평범한 등산로. 근데 에베레스트 등산로가 껴있어서 문제임. 아 노잼 우우. 자 이제 셀시우스 선수가 점수 현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2점 가져가면은 동점인가요 지금?
동점이네요. 아씨. 2등 가져가면 동점이고요. 1등이나 심장 잡아야 2등이에요. 히든 캐릭 왓챠 맞고라? 말도 안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센수 선수가 뭐 2층에 1층에서 6강에서 죽을 만한 덱은 아닌 것 같거든요. 버퍼 고구마는 쥐약 벌어야 어딜 나오는데. 꿈꿈일집이면은 이거는 육강형은 깨요. 4등 3등이죠. 빨래. 어? 아니 강화된 카드 어디 갔어? 어 지금 근데 중앙 선수는 이미 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 있어요. 전경기로 지금 빠르게 덱 추가가 되고 있어가지고. 근데 이거 센슬 선수 죽을 것 같은데요? 왜 구체가 하나도 없죠? 그 집에 있는데? 지금 굉장히 편안하게 아 편안합니다 아주. 대출. 아, 족쇄. 이펙비쇠 평소에 이선수 이세. 설마 3캐릭 3심장론을 하나요? 뒤로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뒤로도 이 복고 3캐릭 3연심장? 복고까지 디펙트한테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대회니까 이 정도라도 힘낸 게 기특한 거죠.
이득한 뒤. 아니 냉정함 강호 좀 해줘. 이거 왜 강호 절대 안 해주냐. 나는 3캐릭 1층 컷 자신 있음. 레알 3강은 선수도 일단은 1층 클리어 했습니다. 자 이러면 동률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세시 선수도 심장을 잡아야 돼요. 1등을 하든지. 심장 클리어 못하면은 마코라 떠야 됩니다. 마코라. 아 스택 보니까 PTSD 온다. 10만원 걸고 10만원 빵 하는 거예요. 마꾸라 마꾸라 해야 돼요. 10만원 빵 마꾸라. 아니 10만원 빵이 장난이냐고. 10만원이면은 어? 1코 세방어 스키니 1코 세방어 장난 아니라고. 냉정함 강화로 지금 밸류를 올리고 있는 거죠. 벌써 투사전 들어갔습니다. 탄수탄처가 18층. 전형적인 이제 디펙트 사서덱을 플레이하고 있네요. 사색. 처음에 이제 블루 월드를 뽑을 때부터 디펙트 사서덱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어봉 좀 드셔보세요. 이 지금 제기가 있나요? 중간 선수? 아 제기가 없이 그냥 포드 몬사인가요? 지금 냉정 이런 거 못 써가지고 이 포드 스트리지 전까지는. 84 와 스카도 좋게 존버 그 자체. 존버 전범 아 뒤집었네 씨. 맞으면서 전범 대가리 깨져도 전범 그냥 전범. 충고 온다. 이중 시점만 잡히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중 시점이 아, 내버리. 이미 지나가 버려가지고 한 바퀴 더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32장 중에서 뽑아야 되는데 아 제기가 있네요.
아, 해 졸론드가 준 거구나. 제기를. 존버. 존버. 속하다 덕해. 누구 머리가 먼저 깨지나. 떴다. 속하다. 드디어. 자, 먼저 3층으로 올라가는 손가락 선수. 될 게 없네. 자, 이제 아, 엘리트 세 마리 있는데. 이펙트 무덤. 독고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 갈 텐데. 장격학으로 야, 암호 42까지 채웠는데 보스를 치려면은 쪼를 죽여야 되거든요. 합하기 언제 주냐? 아니, 천경기 물칸데 먹을 게 없네. 와차 막바라는 좀 불공평할 수가 있죠. 아무래도 선수들이 전혀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아니면은 지쳐가지고 그냥 막걸 안하고 나는 5만원씩 나누겠다. 중금으로 하지 않을래? 중금으로 하겠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 어, 팝팝이다. 근데 그러면 너무 남자하지 못하지 않을까. 아, 남자. 아, 남자 특 옳은 판단을 한 사나이. 지금 막, 막 12시쯤 되면은 아, 시간 늦었으니까 어쩔 없이. 하지만 10시이기 때문에 이순수 가진 않았어요. 지금 독고가 있기 때문에 초점도 아직 남았고요. 고민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제기가 있기 때문에 이쪽은 무조건 죽이거든요. 제기로 한번 민 다음에 뒤를 봐도 될 것 같은데. 아이, 턱턱턱 주네서네. 제기를 밀고. 근데 방어가 대충 하나밖에 없네. 롤도 그렇고 대그도 그렇고 게임은 평균적으로 졸보들이 티어가 높다. 방남자 특 반명함. 전 경기 몰카트 소문난 잔치상임. 아, 먹을 게 없음. 아이트로 졸라 안 나오네. 냉정한 맛살이 나지. 애매하던 말도 아직 누나가 안아줘요 시전함. 나 죽어. 냉장냉장냉장.
파워카드 물카전 경기인데 왜 캐 안 떠? 쓰레기 캔. 심장클까지 간다고 했을 때 텅큰 막대만큼 좋은 유물이 없죠. 조정, 정동, 풀서비스. 오딘 프리검. 아 40딜 디펙트한테는 영 맛없는 유물입니다. 자 셀시 선수가 이게 2층을 깰 수 있을까요? 지금 체력이 너무 없어가지고. 아니 근데 미친 진짜 뭐 아무것도 안 남아. 아니 킹스턴 가슬기나 나오고 있다고. 얼추어 상대로 무난하게 넘기고 있는 모습. 중간 선수 사스백입니다. 40장이에요. 근데 사스백도 이런 대회에서 나쁘지 않은 게 사스백 추가된 수 있지 않나요? 상남자였으면 개쩌는 거 생각한다면 사스백도 운상을 내렸을 텐데. 상남자 특. 1번 지금 수비가 36 들어오겠다. 개짓거리하다가 빨리 죽어. 반명. 하지만 어둠의 족쇄. 1층에서 더 빨리 잡네. 인분열. 복구는 아까 그 엘리트한테 빠졌고요. 상과로라기엔 너무 쫄보고 화과로라기엔 너무 뛰어난 남자지. 지금 뭔가 메인 딜을 넣을 수단이 없거든요. 여기서 지금. 아니 중시 프리즘도 안지꽃 개화의 소식도 안지꽃 대회가 장난이야. 대회가 장난이야? 다 죽어. 셀슈 선수 이거 갈 것 같은데요. 프리즘이었다면 24딜을 막을 수 있나 이거? 디펙트 알파 오메가 덱이 완성되었을 것. 알파 오메가 프리즘 오메가 디펙트 히트다. 아니 화상 45 화상 45. 과연 땅 돌아 있어요. 간데 갔는데 아무리 계산해도. 그래서 디펙트가 몇분 주는 거 보기 싫어. 몇분 뒤 갔어 이거. 이러면은 막고라 확정이죠. 중가로 선수가 1등 확정해. 아, 빌 달려. 자,
자, 이제 중가로 선수가 과연 사면심장이 가능할지. 제가 사면심장이 가능하면은 제가 치킨 하나 싸드리겠습니다. 와, 치킨. 보너스로. 뭘 치킨. 뭔 치킨. 근데 여기서 죽을 것 같은데. 세 캐릭을 했는 대회에서 세 캐릭을 했는데 사면심장? 아, 이거는 보너스를 안 줄 수 없지. 정말 진기한 걸 보여준 거기 때문에. 대괄호 어? 롤 대괄호 갑자기 갈 것 같은데? 어? 아, 그렇네. 1등 확정이네. 와우. 뭐야? 축하해요. 학월 되세요. 와, 치킨. 아, 짱격하게 들어왔네. 아유, 감사합니다. 터터터 뭐야? 오. 선생님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은 19대. 오늘 내일 하는 디펙트. 마지막은 여전히 아프죠? 뱀요? 아니, 개빡티라네. 아들! 아들님이 잘 키우셨네. 34방 내 아들. 이펙트는 잘 키운 아들이 나중에 심장에서도 아니 뱀녀가 소환 안 하고 진짜 때리. 아니 개빡쳤네 저거. 아니 소환 안 하고 존나 왜 이렇게 화나? 그 개극질이야. 약물고 패는데? 아니 디펙트한테 뭐 띵뜨겼나? 오. 아, 지금 대출. 대출 받은 거 대출 받는 거 좋아요. 좋당. 딱 소리가. 답답하네요. 우와, 이펙트 간다. 너무 아파요. 독과 있어가지고. 드롭 서슨이네 이거. 아, 독은 안 빠지겠네요. 와, 진짜 세게 때리네 저거. 어떻게 넘기고 있습니다 지금. 냉장 강화버죠. 병탄다리. 아, 병번. 아, 병번 진짜 아쉽네요. 신성? 신성 참아? 저게 마지막 상자예요. 자살 버튼? 자살이 아니군요. 텅스텐. 자살 버튼. 아, 조심. 만병통치약. 근데 지금 임지편향이 없어가지고. 아니 전경기 물칸데 진짜 그자씨 나오네. 합하기야 잘 떴습니다. 근데 그래서 죽는 거 아닌가? 로봇은 순대를 담아도 회복이 안 된답니다. 안 되던데. 이게 엄청 센 덱은 아니에요. 무난하게
그냥 아직 완성이 덜 된 구슬대. 여기서 밀집이 더 떠야 되거든요. 밀집이랑 이 한 바퀴 딱 돌렸을 때 구슬이 막 6개씩 있고 밀집도 막 6, 7 막 이런 식으로 쌓여야 신이 되는데 아직 그 정도까지 가지 못했어요. 신이 되는 디펙트. 냉랭 합하면은 카드 다 빼네요. 그야말로 깔아고 치는 모습. 이 덱의 완성은 단 한 카드. 일체 사격이 완성됐네. 알려줘. 구슬이 많아야 따라락 치면서 뭔가 메인딜 하는데 세 개밖에 없어가지고. 어버 뽑는 실력. 아, 딱빵 편한. 딱빵. 너무 편안하고 스택! 오지는 타이밍에 등장한 스택. 배틀벨 트레이겜 홀로그램 강화. 홀로그램 강화 좋네요. 강화 탐색 강화? 탐색 강화가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핵분열 강화? 아, 핵분열도 지금 강화 안돼있네요. 아! 휴식과 회상을 한 번씩 해야 될 것 같은데. 불피 회복. 아, 여기서 전도 왔다. 그렇게 까다로운 친구들은 아니라서. 합하기 사서덱에서는 진짜 합하기가 희망이죠. 아들레미도 한번 키울 수 있고. 아들레미가 심장 패턴 하나 정도는 막을 정도로 크네요. 작아가지고. 과연 그럴까? 고마워요 청스틴 남편. 이게 창궁지능 같은 것만 또 오. 와. 자가술이 지금 이제 와서 너무 늦었다. 일단 집 나요. 핵분열 하나 더. 아니 왜 이렇게 파워 안 뜬? 아니 전 경기 물카 뭐야? 누나를 하네. 아 첫 번째부터 쉽지 않은 상대. 이렇게 부채가 좀 부족한 사서덱 디펙트가 정말 핑핑이 잡기 힘들거든요. 이 아이스크림이라도 있으면은 일단 포도농사로 시간을 끌어보나요?
아. 어쩌세요? 포도 형사 포기. 포도 흉자. 포도는 근데 재기가 없으면 너무 활용하기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포도 농사는 너무 힘들어요. 특히나 사사대 그러면. 아 지금 밀집과 구체가 모두 부족한 상황에서 이 존노월드가 구체 슬롯을 줘야 되거든요. 아이스크림 없어가지고 이렇게 허 에너지를 쌓아봤자 딱히 의미가 없어요. 간다. 아 빠집니다. 거품 하나 빠지고. 일할 수단이 영 부족해가지고 독고 한번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전경기 무력한데 파워가 이렇게 안 되냐. 노답게 결국에는 밀집과 구슬이 없는 이런 디펙트는 한계가 있나요? 아 존노월드 자꾸 막 최적화 적방카드 주고 있어요 지금. 괜히 존노월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수많은 D 유저들이 저 카드를 써본 다음에 와 이 새끼 저 카드 괜히 존노월드가 아니거든요. 어쩔 수 없는 D인가요? 사면 심장은 아 이종 시장갑이 전경기 특 노래그릇 있어야 유불 효과 있어. 비가 났으면 오전데. 어? 이종사 이종? 아 근데 힐하는데? 아 여기 있네. 어리석은 너. 이중시장이 좀 빨리 나왔으면 몰랐는데 딱. 와 이거 파워 이렇게 안 나오냐. 사면 심장은 디펙트 영이 잡는다 20점 2점 영역 12점 1박에서 파워 나오긴 나왔었는데 그거 먹었어야겠다. 자 최종 점수. 자 본 경기인데 이렇게 안 나와. 중나라 선수가 우승을 차지합니다. 현재 우승 최고의 등반가를 겨루는 우선 시간 중간으로도 두 명이 참가한 대회에서 결국에는 이 게임은 실력 게임이 맞다라고 말하는 듯한. 자일 요약 독과 단도 와클 요약 바리차모 디펙트 요약 합하기로 에너지 펌핑하고 탐색으로 냉정함 가져온 다음 눈아끼기로 약화 걸고 어둠으로 구체 돌리서 컴파일 쓰고 홀로그램으로 다시 빼와서 들어 땡기고 평형으로 손패 보조원한 다음 또 손패 보조